자, 저희 이데일리 TV가 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스튜디오도 새 단장을 했고요.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단행하고 프로그램 조정과 진행자 교체들 여러 가지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6도 이 봄 개편에 맞아서 더 좋은 내용과 여러분들의 투자의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코너도 한번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국내 투자의 현인, 국내 투자 구루들을 모시고 한 주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해외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월요일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먼데이 모닝 마켓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또 특별하게 첫 시간부터 나와주신 특별한 손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오늘은 또 중장기적인 더 거시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월요일부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6, 7주 정도의 사이클로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투자해야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미국 시장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을 또 가파르게 좀 빠르게 단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에서의 이 코로나의 다시 확산세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그렇게 크게 조정받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뉴욕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도 많고 또 네.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논란도 사실 있는 부분들인데 네. 저희가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악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주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은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사실은 조금 좀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 또 최근에 여하튼 채권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이제 저희가 갖고 발작이라는 얘기를 사실 이제 긴축 발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그러한 징후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 자체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남은 과제는 이제 경기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의 어떤 경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뭘까요? 좀 저점을 좀 통과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위원님께서는 뉴욕 증시가 바닥을 한번 짚고 다 잡고 다시 좀 반등세, 완만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 주셨는데 뭐 역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부담을 주는 양상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준 쪽에서 미국에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침체로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게 뭔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이번 인플레이션 문제 자체도 조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뭐 이러한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처음엔 좀 판단을 했다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는 요인 자체는 사실 유가라든지 이러한 좀 뭐 공급 쇼크도 부분도 있지만 네. 한편에서 보면 노동 시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좀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급망 차질 자체는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연준이 물가 압력을 조금 둔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노동시장이라든지 또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물가 압력에 이제 기여를 할 것을 좀 기대하면서 이제 긴축을 좀 하는 이러한 네.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연준이 뭐 최근에 그 뭐 공격적인 어떤 긴축 그러한 신호를 보이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기에 어떠한 이러한 연준이 또 다소 늦었다는 평도 있긴 하지만 뭐 초기에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좀 빨리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쪽에 물가 쪽에는 조금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정책적인 조치가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또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이번 주에는 어쨌든 미국의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한 또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아무래도 또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말 사이에도 뭐 계속 공격이 있었다, 뭐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다, 미국과 유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가까운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재봉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시장에 뭐 중국이 아무래도 뭐 막히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이슈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뭐 글로벌 이슈 자체를 저희가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말씀하신 이제 공급망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최근에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물가에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게 코로나 확산세 한 번은 사실은 겪어야 되는 어떠한 홍역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거를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잘 넘길지는 저희가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이 코로나 19 확산세가 중국에 이제 심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또 가파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 강도 자체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은 중국이 그 중기 유동성 조치라는 그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아무래도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경기라는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방역 정책도 하긴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경기라는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라든 어떤 통화 완화책 또 인프라 투자 정책 이러한 것들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그러한 것들이 그 뭐 악재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올해 사실은 50BP 인상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사실 5월, 6월에 50BP 인상이 아니라 하반기에 들어가서 과연 50BP 인상 사이클을 이제 지속할 거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두 차례 50BP 인상을 해서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점이 나왔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들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연준이 이제 그 만만한 어떤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라면 시중금리 이러한 것들도 상승세가 좀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물론 악재도 있긴 하지만 그 악재 속에서 과연 호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국의 부양책이라든지 또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뭐 베이비 스텝 25BP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그러니까 4월, 5월 물가에서 좀 확인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중국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도 오히려 찬스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하반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좀 해결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좀 우리 경기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뭐 미국도 유럽도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이 투자자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 현재 경기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예, 뭐 다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기 사이클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뭐 우려보다는 둔화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2분기 들어와서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출 전망 자체가 다소 조금 이제 1분기에 비해서 좀 악화되는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이제 반도체 업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이제 업체들에서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는 침체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하튼 네. 조금 이제 2분기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제조업 경기라든지 투자 사이클이 사실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심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제조업 경기 이러한 쪽에도 사실 좀 심을 좀 더 더해줄 수 있고요. 또 한 네. 가지는 결국 유가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지표가 최근에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왔던 부분들이고요. 그 적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기업의 마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결국 2분기 중에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없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진정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좀 안정을 회복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둔화 국면이 지속이 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가 수출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석유와 관련된 석유 제품과 관련된 화학 제품 같은 것들이 좀 타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 이게 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크게 또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 2분기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한 부분들인데, 보시면 주변의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은 이제 뚜렷하게 사실은 해소가 되는 상황들이 아니고, 결국 2분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해소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하방이 조금은 좀 닫혀있다.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이러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좀 하방이 경직된 상황에서 2분기에는 조금 박스권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그 리스크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 2분기 중후반 이후 좀 상승을 좀 기대해보는 이러한 어떤 투자 전략 자체를 2분기에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시장도 상반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우리가 미리 어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략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5월에 50bp 인상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은 한국은행의 수장이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한 일각의 의견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한은행 금통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수장이 안 계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동결로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5월 달에 미 연준 자체가 진짜 50bp 인상을 할지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떠한 정책을 피냐에 그런 어떤 견해를 좀 내놓냐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사실 그러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 그렇게 보면 이번 금통위 좀 동결 그리고 다음 달 정도 가서 인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결국에는 이번 주에도 금통위가 이 시장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 끝나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장의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이런 시장 상황 최근에 이런 흐름 시장 작년이나 재작년에 처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나 낯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또 반복되어 오던 그런 패턴이잖아요. 투자자들에게 한마디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예, 팬데믹 이후 사실은 글로벌 경기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이전의 상황으로는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사실 많이 찾아보고 그것에 빗대서 사실은 이런 앞으로의 어떤 전망들을 하는데 팬데믹이 이제
또 저희가 겪으면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변동성 자체가 짧아지고 사실은 폭도 상당히 많이 커진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종 이러한 뉴스라든지 경제 지표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조금 오히려 더 주목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팬데믹 이후 뭐 이제 성장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뭐 특히 이제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 좀 많았었는데 뭐 그러한 어떤 성장의 흐름 자체가 아직 그 깨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네.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근에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좀 불확실성 자체가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또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 쪽으로 빠른 전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